세로 약 4.5cm 그리고 세로 가로 한 3.5cm 정도, 3cm 정도가 손가락 두 개가 들어갈 만큼의 이 두 마디가 머리카락이 아예 없어요. 이 머리카락이 완벽하게 전부 다 복구가 되려면은 최소한 못해도 2년 반에서 3년 정도는 예상을 하는 상황입니다. 아, 진짜 미치겠다. 제가 오늘 미용실을 갔는데 뿌리 탈색을 하러 갔는데 머리를 다 녹여먹었어요. 탈색 몇 번 했어? 탈색 밑에 쪽은 이번에 얼마 전에 세 번 하는데 막 뿌리는 오늘 처음이었어요. 일단은 내가 해결해 줄 수 있는 당장 문제는 네. 두피를 지금 받은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피부과에 가. 네. 피부 전문의가 계신 그 병원 알지? 네. 진짜 그 치료받는데 네. 거기에 가가지고 두피랑 봐달라고 해. 통진단을 받고 나서 그거를 가지고 이제 병원이 아니라 미용실에 가서 빠져가지고 끝까지 책임을 받고서 케어를 받는 방법이 있어. 감사합니다 오빠. 아니야 아니야. 제가 연락 드릴게요. 응, 연락 줘야 돼. 어? 네. 아니 오늘 제 동생도 같이 제가 저기 데리고 왔어요. 같이 미용하는 사람 두 명에서 보는 게 나을 것 같아가지고 일단은 처음부터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처음부터 이야기해 드릴게요. 미용실을 일단 가서 뿌염이랑 커트를 두 개만 진행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백금발로 색깔을 유지를 할 거면은 전체 탈색을 한번 하는 게 좋겠다는 거예요. 탈색을 세 번을 하면서 여기 아래쪽에 더 뺐고 여기 위쪽은 세 번을 뺐었던 상태라 걱정이 되니까 탈색을 또 진행을 해도 괜찮겠냐 물어봤는데 괜찮을 것 같다 해서 그러면은 하겠다 이렇게 해서 전체 탈색을 진행을 하게 된 거예요. 이제 원장님께 맡겼던 건데 그 어시스트 분 같은 분한테 이제 대부분 작업을 진행은 이제 그분이 하시긴 했거든요. 이제 원장님이랑 같이 하다가 이제 원장님 중간중간에 이렇게 자리 비우실 때마다는 이제 탈색을? 그분이 진행을 하셨는데 네. 일단 탈색을 인턴이 네. 한다는 게 너 어떻게 생각해? 숙련자 아니면은 손이 빠르지 않으면 조금 시키기가 쉽지 않은 시술이기는 합니다. 내가 생각해도 탈색이라는 시술은 인턴이 할 수 있는 영역에서 조금 높다. 숙련자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야. 근데 인턴분이 전체 탈색을 100%를 했을 때 몇 프로 정도를 가담했어요? 그래도 한 50% 이상은 하지 않았을까? 절반 이상은? 절반 이상은 하지 않았을까? 바르고 나서부터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샴푸를 할 때까지 시간... 탈색을? 응, 거의 한 시간 정도 안 됐어. 한 시간 동안 하면서 뭘 뿌리거나 혹은 뭘 뿌리진 않았어. 이렇게 손으로 핸들링을 하거나 그런 핸들링도 거 핸들링도 안 했어. 탈색이라는 거는 시간이 진짜 단 1분씩마다 체크를 계속 해줘야 되는 응. 굉장히 고위험도의 이제 시술이란 말이야. 왜냐면 이거는 화상에도 연관이 되어 있어. 그래서 셀프로 했다가 제일 많이 망하는 게 탈색이야. 근데 더 웃긴 게 뭐라고 하시냐면 그나마 여기보다 여기가 덜 빠져서 다행이다 이러고 제가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가만히 앉아서 아이 그래도 난 숱이 많으니까 괜찮아 약간 혼자서 이렇게 넋이 나와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진짜 숱이 많아서 다행이에요 뭐. 그거에 대한 고지도 얘기 안 해줬거든. 그러니까 그 클리닉 금액이 얼마인지를 나한테 얘기 안 해줬어요. 얼마인지를 얘기 안 해준 채로 시술이 끝나고 계산을 하고 나왔을 때가 30만 500원이 찍혔거든요. 저유권이었어서. 그래서 차감을 받은 거예요. 써있는 것만으로도 45% 할인 퍼센트라고 적어놓긴 했는데 그게 어떻게 45% 할인받은 거예요? 45%를 할인받은 게 30만 원. 네, 30만 원이 나온 거예요. 아, 다 끊어졌네. 다 끊어졌어. 만져보면은 반삭처럼 느낌이 다 여기 지금 보여요? 이렇게 다 진짜네. 여기 옆 부분이 너무 심각해요. 여기가 머리가 없어요. 이게 측면에서 약간 이렇게 찍으면은 여기가 없어. 없어 머리가. 근데 좀 진짜 심하긴 하네. 진짜 심하네. 진짜 근데 저 진짜 숱 없는 사람이었으면 진짜 완전 난리 났죠. 아 그죠. 숱 없는 사람이었으면은 다 비어요 아예 머리가. 어제 상황을 알아야 되니까 음성 녹음 한번 녹음이라도. 음성 잠깐만 할게요.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되게 심각하대요. 그래서 엉덩이 주사도 맞고 약도 무슨 스테로이드 성분 들어있는 좀 센 거 받아왔거든요. 고데기도 못하고 절대 머리에 열을 가하면 안 된다고. 그 마지막에 그 열 처리도 하셨잖아요. 열처리 온도 낮춰서 하다가 내가 올라왔어. 왜냐면은 그게 어차피 케어하는 과정에서 있는 거라서 하다가
제가 두꺼워진다고 하니까 그걸 빼고 찬바람으로 계속 말렸던 거예요, 그거는. 근데 그거를 제가 말하기 전에 캐치를 해서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긴 하지만 두피가 그 전에 열 처리를 우리가 안 했었잖아요, 계속 하면서. 그러니까 이것도 시술적인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나는 최소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지. 그리고 그동안은 다른 분들도 그렇게 했었으니까 우리가 하면서 왜 그렇게 되는지 나도 진짜로 선생님들한테 진짜 계속 물어봤었거든. 왜 이렇게 된 건데요? 진짜 모르겠어 그거는. 네, 일단 3분 들었거든요. 1분 30초 만에 나온 내용도 굉장히 좀 충격적이에요. 이것은 탈색을 하는 과정이다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이 머리카락이 찢어져서 날라갔는데 왜 그랬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몰라가지고 그 전문가가 다른 사람에게 물어봤대요. 원장님이에요. 병력자. 어? 원장님. 거기 지점 원장님. 원장님 말씀하시기를 세게 안 들어갔대요. 다른 사람들보다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자기 말로는 더 순하게 들어갔대요. 탈색이 그렇다고 해서 세게 들어가진 않았거든요, 정말. 그전에 했던 것보다도 더 순하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게임순이 그 이야기를 듣고서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원상 복구는 시켜줘야 되는 거잖아요. 머리가 날아가서 사라졌으니까. 케어는 어떻게 해줄지. 이 붙임머리나 혹은 뭐 가발 같은 거, 이건 제가 얘한테 알려줬던 거예요. 이 방법에 대해서. 근데 말을 너무 잘해줬어요. 아시다시피 저 방송하시는 거 아시잖아요. 저 이 상태로 방송 못해요. 저 광고 촬영도 잡혀있는 것도 있고 이런데 이렇게 하면 못해요. 책임을 져주셔야. 촬영할 때마다. 아니요, 그게 아니라 이 탈색머리가 다 자라고 원래 머리가 복구가 될 때까지 그때까지 케어를 해주시고 뭐 지금 급하니까 뭐 붙임머리라던가 해드리기는 할 건데 만약에 가발이 필요하면 가발을 알아봐서 거기에 맞게끔 어차피 그 뭐지 임무로 된 가발로 준비를 해줄 거고 아예 복구를 할 때까지. 근데 저는 여기서 안 할 거예요. 왜냐면은 이거는 이미 신뢰를 잃은 거기 때문에 전 여기서 못하니까 다른 곳에서 하는 거를 비용을 처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이거 회원권 받은 거 있잖아요, 받아놨던 거랑 오늘 결제한 거랑 그것도 다 환불받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지금 몇 개월이 될지 몰라가지고. 이게 지금 여기 끊어진 머리가 이게 다 자라고 할 때까지 해줘야죠. 그거 일단은 네네. 그렇게 하고. 그 사람이 결과적으로 말을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해주겠다고 일단은 얼마분이면서 말을 좀 하신 것 같습니다. 클리닉 비용도 비용 얼마인지 말씀 안 해주셨잖아요 저한테. 복구 클리닉은 저번에도 한번 추천을 했었기 때문에. 저번에 얘기했으면 이번엔 얘기 안 해줘도 되는 거예요? 당연히 알고 있을 거라고. 왜냐면 작업을 오랫동안 같이 했으니까. 복구 케어라는 건 사실은 일반 클리닉보다는 금액대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봐봐, 이 금액이야. 아 근데 진짜 말 안 되긴 한다. 35% 어차피 저도 회원권이 있어서 35% 할인 받거든요. 35%인가. 아 그러니까 적응이 된 거라는 네, 거네요. 이 길로 갔던 거 맞지? 네. 그리고 저는 진짜 충격받았던 게 그 그래도 세금 잘 나왔네 하면서 두 분이서 웃으시고 그러는 게. 아 그거는 자기랑 이게 색깔이 잘 나왔으니까, 미니시가 잘 나왔으니까 그래도 이거라도 다행이다 라고 얘기를 했던 거지. 사과도 먼저 안 해주시고 계속 중간에 미안하다고 마지막에 작업하면서 진짜로 그랬었는데. 그래요 마지막에. 사과는 아니, 중간중간에도 말리면서 넣었어. 어떡하냐고. 나도 그러게 그게 어떡하냐가 미안하다는 말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혼잣말처럼 했지만 그 안에 나는 미안하다고 나는 얘기를 했어. 일단은 저희가 지금 이게 30분짜리인데 지금 17분 20초까지 들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죄송하다는 소리는 아직 못 들었어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29분 내 이 음성 길이 동안 말투나 여러 가지 정말 종합적으로 봤을 때 말이 안 되는 포지션이야. 그리고 이거 일을 정말. 본인들이 키우고 있어. 그렇죠. 절대로 이렇게 될 수가 없는데. 맞아, 이걸... 본인들은 계속 완벽하게 해주려고 했대요. 계속 체크를 했고 신경을 정말 많이 썼다라는 거를 계속 알아달라고. 우리 앞으로의 미용 업계를 위해서라도 이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태도와 행동과 시술 과정과 애프터 처리거든요. 그거 이후에 이제 저 오늘 아침에 변호사님과 통화했고요. 전문가분들의 자문이 필요하다. 이게 뭐 진술서를 작성해 주셔도 너무 감사하고 뭐 보고. 필터를 끈 상태에서 공식적으로 보고 저희가 전문가 의견을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되는 거잖아요 지금. 네. 여기가 지금 다 까까머리처럼 반삭처럼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만지면은
이제 머리카락이 잔디처럼 약 1cm 정도 올라와 있고요. 그 1cm 위에는 머리카락이 없습니다. 여기가 왜 중요하냐면은 탑 쪽에 있는 머리카락들은 그 아래쪽에 있는 모든 부분을 관여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는 이 꼭대기에 있는 머리카락이 그 아래까지는 일정 부분까지 내려와 줘야 머리가 디자인이 되는데, 위에가 없다 보니까 디자인이 안 될 수도 있는 상황인 거고, 이 꼭대기에 있는 머리카락들이 다 지금 꺾여 있어요. 이 꺾여 있는 거는 찢어진다는 게 아니라 부서질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꺾여 있는 부분까지 합친다고 하면은 그냥 위에 거의 전체입니다. 이 전체가 지금 거의 다 머리 꺾여 있어요. 상상을 해보세요. 이게 나중에 다 그러진 않겠지만 이게 부서져 가지고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상황이 이제 어떤지 대충 여러분들 짐작을 하실 텐데, 그런 상황인 거고, 엄지손가락만큼의 머리카락이 이만큼 여기 오른쪽에 지금 다 끊어져서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위에 있는 머리로 가릴 수는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가 조금 심각합니다. 세로 약 4.5cm, 그리고 세로 가로 한 3.5cm 정도, 3cm 정도가 손가락 두 개가 들어갈 만큼의 이 두 마디가 머리카락이 아예 없어요. 그럼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왼쪽과 오른쪽에 대한 비율 밸런스가 일단 깨집니다. 기댈 수 있는 머리가 없어지기 때문에 두 마디 정도의 양은 엄청나게 큰 거거든요. 실감이 안 난다 그러면은 손가락 이 두 마디를 여러분의 M자에 대보세요. 그래서 되게 심각한 상황이라는 걸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머리 못 감을 것 같아. 미안한데 머리 감으면 머리가 항상 이상으로 찢어질 수도 있어. 그럼 복구가 안 되니까 위험하니까 오늘은 머리 감지 않고 병원에 한 번 더 가서 진찰을 받고, 지금 진료 내역서 확인했을 때는 1도 화상에 일단 염증이 있다고 써주셨습니다. 탑 쪽에 있는 머리카락들이 많이 꺾여있고 꺾여있는 부분이 다 날아갈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그 부분이 지금 가장 우려스럽고요. 무엇보다 이 머리카락에는 붙임머리가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저의 의견이 있습니다. 이렇게 약한 머리카락에 붙임머리 돼버리면은 찢어질 수도 있어요. 이 머리카락이 완벽하게 전부 다 복구가 되려면은 최소한 못해도 2년 반에서 3년 정도는 예상을 하는 상황입니다. 아, 진짜 미치겠다. 그리고 탈색을 한 부분 뿌리서부터 이 정도까지의 컬러감과 이 아래쪽은 색깔이 다르다는 소리예요. 자, 오늘 어떠셨어요? 저거 보면서 중립을 지키기가 좀 어려웠다. 정말 심각하고 네. 우리 미용 업계가 더 아름다워져야 되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이 일은 네. 어느 정도는 또 알려줘야 돼요. 너무 심각한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 오늘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진짜 많이들 화도 많이 나시고 하시겠지만 너무 많이 화내시지는 마시고 제가 잘 정리를 해볼 테니까요. 감사했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제가 잘 마무리하고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